이 신비는 무엇일까요? La pierre, 돌, le feuillage, 낙엽, le souffle, 숨, le vent, 바람. Tout nous relie au soleil. 모든 것은 삶의 근원인 태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Sentez-vous 이 울림과 공명이 벌써 느껴지지 않나요? Cette vibration, 이 근원적인 물결이 cette onde 그레고리안 성가를 생기 있게 합니다. Spiritus Domini, replevit orbem terracum, alleluia, et hoc quod Chant médiéval, 중세 성가와 그레고리안 성가는 중세 초기에 태어났고 전래 모임에서 불려짐으로써 후세에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10세기, 11세기에 사람들이 이것을 종이에 옮겨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비록 악본은 없지만 중세 성가의 내용을 적어 놓은 원고가 있습니다. Du chant médiéval. Donc, ici, vous êtes 여기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음악 작곡이 된 원고들로 보고 있으면 마치 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에테르노스 데우스 에테르니 퀘 파트리스 필리우스 문둠 볼렌 사드벤투스 오피시모 컨세카레 De Spiritus Sancto Conceptus, novem cui post conceptionem de cursis mensibus, in Bethlehem iure nascitu, ex Maria Virgine, factus homo. Nativitas Domini nostri Jesu Christi, secundum carnem. Deo gratias. 중세 성가집의 예로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클루니 스톤에서 온 것이죠. 음악을 손으로 직접 써서 원고로 옮긴 특별한 책입니다. 인쇄가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진 원본이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마다 중세의 그레고리안 성가를 전하는 각기 다른 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작업은 성가집을 모아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출판하려는 책인데 21세기의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을 위해 편집된 그레고리안 성가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것이 있고 그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래에는 분명 언어를 능가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은 성가의 가장 좋은 정의일 겁니다.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숨이 없이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이곳 수도자들은 기원전 1000년경에 다윗 왕이 온 정성을 다해 하느님께 노래했듯이 매일 노래합니다. 하루에 7번씩 매일 성가를 부릅니다.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수도자가 되고 싶다면 하느님을 위해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